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할 것은요, 오늘은 이제 간만에 또 이쪽에 오게 됐는데, 여기 저번에 이제 저희 코코의 아지트를 만들고 나서 아마 안 들어왔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, 오늘 다뤄볼 비밀은요, 이제 요즘 무인 관련된 시대가 많이 오잖아요. 무인 홍보자, 무인 자판기, 아 자판기님이 무인이구나. 무인 카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,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한번 해볼게 있어갖고 왔는데요. 그 이제 키티랑 약간 그런 것 쪽에 보면은 이제 음료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한번 해볼 건데, 오 찾았다. 요 친구인데요. 아 여기 못 놔두는구나. 그러면은 여기다가 놔두도록 할게요. 되려나? 이거였나? 네, 이거 맞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를 놔두고, 뭐 이제 출장용 푸드트럭이라 하죠, 보통. 그런 느낌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짜란. 갑자기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이런 음식이 좀 땡기. 자, 또 디저트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이제 뭐냐, 굉장히 TMI이긴 한데 치즈케이크를 사러 나가려 했는데, 어머나 세상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. 비 오는 날은 나가는 게 아니랬어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습니다. 아니 뭐 내일부터 나가면 되니까. 그래서 약간 이런 디저트류가 굉장히 먹고 싶은 날이었다. 어디 눌러야 되지? 여긴가? 여긴가? 아 예측샷. 짠. 매직. 잠깐만, 애들 어딨지? 짠,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, 고객님. 짠, 이렇게 할 수가 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푸드코트에 대한 편리한 사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